하나님이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언어를 너무 소홀하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쓰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의미를 알고 그냥 시대의 통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삶으로 형이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그 적정 수준의 삶에 필요한 그런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걸 살 수도 있고 그 이상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그 의미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자꾸 잘못은 바뀌고 변질되고 발전되고 그러는데 성경 언어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언어인데 성경 언어를 하면 히브리어든가 헬라어 같은 거는 이렇게 언어를 구성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이 싹 열려요. 영화를 보는 거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근데 그런 굉장히 좋은 언어를 이 세상에 쓸 수 없는 죽은 언어로 만들어서 사업.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어가 발전이 돼가지고 바뀌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언어에 대한, 이 세상 언어에 대한 그 변하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는 원의를 우리가 안다는 건 굉장히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은 실전책 말고 주로 사전유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근이 제대로 표현되는 사전, 이런 사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형이학적인,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거, 그걸 넘어서는 중간 정도의 적당한 거,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정신세계까지 연결되는 형이상학적인 세계,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세상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관념적으로만 알면은 좀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람 시대를 준비했는데 아람 시대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려고 엘리야를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여호와의 아람 시대의 준비 엘리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메신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보면 돼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표가 나는 기적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사라고 하죠. 그걸 보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나 말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너희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 3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저는 잘 정확하게 잘 모를 때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하는 거를 성취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성취된 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쭉 빠져나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안 하려고 제가 아주 작심을 했어요. 가난한 것이 돈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만약에 병이 들었으면 그 질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육신적인 삶으로 나가 건강해가지고 육신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집은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런 집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쓰셔도 될 만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만 쏟으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축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단계에서 응답이 오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은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사람 삶 속에 당기는 것을 저는 제 사역 속에서 많이 봤어요. 뭘 음성이긴 하지만 나병 환자가 뭐 솔로몬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주고 그분은 한글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성경을 그 테이프로 된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거를 그분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글을 모르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간절하지요. 본인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손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병이 나았어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이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 질병이 치료된 뒤에도 제가 보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그 다음에 잘 연결이 되고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요. 그래서 참 그분에게는 정말로 치료된 게 정말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 군사님에게도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세계복음을 해서 그건 가지고 완전히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실 겁니다. 경제 위에 경제를 더하실 겁니다.
아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에서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삶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만 주시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실 수 있죠. 저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윗 얘기 뭐 등등 해가지고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면 엘리야 시대까지 오고 다음 주에는 엘리사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그냥 툭툭툭툭 건너뛰어서 그러지 사무엘 상하부터 쭉 해서 역대 상하까지 쭉 다 연결될 거고 다윗까지 넘어가면 굉장한 얘기들이 이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다른 모든 설교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아주 제한적으로 집중을 하고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을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것을 계속하는 메시지가 우리 어린이 렘넌트 학원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후대들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로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은 서론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자꾸 터치를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나오는데 그 앞에 열왕기상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쭉 읽어가지고 어디까지 되면 최소한도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이렇게 쭉 읽어나가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빼고 그 능력과 응답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다가 나를 잃어버렸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떠나서 살고 잃어버리는데 그걸 돌아올 줄도 모르고 끝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복음 말이죠. 복음. 하나님이 말씀한 나. 그거를 찾아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이 시간에 읽어도 뭐 이번 일주일 내내 읽어도 시간 다 지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자녀들하고 같이 읽고 학원 복음화를 우리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전부 다 해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읽고 못 읽으면은 녹음을 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수업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렘넌트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미리미리 다음 주에 것도 하고 그렇게 포럼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내가 무엇을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무엇을 도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자기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글로 쓰고 해가지고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언약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돼가지고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후대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맞으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아멘하면 엘리야가 당하는 어려움만 빼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에 의하면 엘리야가 행했던 세 가지 운동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할 겁니다. 뭔 운동이냐면 재앙 막는 운동입니다. 우상 막는 운동. 우상을 못 막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그리고 세계, 그 세계를 움직이는 아람 나라, 그 시대 속에서 그 우상이 계속 있는데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요. 실제로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엘리야가 한 겁니다. 사무엘만 한 게 아니고 엘리야도 똑같이 했어요. 우상 막는 운동. 그래서 뭔 얘기냐면 우상을 섬기니까 대재앙이 온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옛날에 했던 거죠? 요셉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풍년이 미리 하나님 은혜를 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풍년이 오는데 흥청망청 쓰겠죠? 흥년일 줄 모르니까. 근데 그 7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흥년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년의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7년 풍년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그거를 살리고 그 다음 해까지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까지 살 수 있는 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해한 사람, 그거를 미리 본 사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옳으냐 바르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르지 않으면 자기가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죠. 자, 서울 가는 사람이 제주도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주도 폭풍이 불고 그러면 서울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요. 배를 가지고 목포로 큰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광주까지 싣고 왔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서울, 그게 아니고 만약에 북한이라면, 그게 아니고 저 러시아, 빼체르부르까지 만약에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번 따라해. 길을 잘못 가버리면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이 겪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고 남을 막 그렇게 바로 살아라 그런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잘못 살면 되돌아야 되는데 그런 개고생을 왜 해요? 자기 일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 길 안 가고 이 길 복음의 언약의 길을 갈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살리는 237의 길을 갈랍니다. 하나님 나는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의 길을 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서민 렘넌트를 기른 일에 내 생명을 전 혼신을 다해서 바쳐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이스라엘에 복음이 증거돼야 땅끝이고 땅이 시작이고 땅끝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절대로 안 되는 무너진 삶에 거기서 내가 내 삶을 실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고 능력이 돼서 내가 고쳐져가지고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땅끝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시대에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밋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후대를 세우는 것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땅끝인데 그것 말고는 다른 게 할 것이 별로 없다.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막는 사역했어요. 우상을 안 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온 게 아니요. 엘리사 때도 또 7년 흉년이 또 왔죠. 흉년을 와가지고 풍년을 줬더니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방이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또 7년 흉년이 온 거예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상 막고 재앙 막는 사회, 이 세상을 살리는 사회. 우리만 잘 살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 수종자들이, 귀신의 일꾼들이, 귀신 섬기는 말하자면 네피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믿음의 능력, 확신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갈멜산에서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이 우상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이 우상의 역사를 완전히 지운 거예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신 사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엘리사가 죽인 게 아니고, 아멘,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떠버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 그러한 삶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게 해요. 당연한 것이 일어난 거예요. 필연적인 것이 일어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자의 길을 가자. 우리 교회는 후대 살리고 237 하고, 아멘? 5천 종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 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불쌍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전도자 인생을 가자. 그런 후대를 키우자. 그런 교회를 세우자. 한 사람이라도 좋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합왕하고 아합왕에게 각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했어요. 살인 수배 명령을 잡으면 죽이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우리나라 나무 종류로 비슷한 게 노간주 나무라고 하시나요?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뭐 앙상한데 그런 나무예요. 황량은 들판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부엘세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막 입구예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파는 시대적인 우물이 있고 그 이후에 이삭이 파는 아주 진짜로 말하자면 우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잡으러 올 거니까 거기는 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황량은 광야죠. 더위니까 뾰족뾰족한 나무가 그늘도 제대로 없어요. 거기서 누워서 자기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줬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먹어야 된다. 물도 마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떡도 먹어야 돼. 육신적인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떡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물도 마셔야 돼. 영적인 호흡도 해야 되고 육신 호흡도 해야 돼.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시내산으로 옵니다. 모세를 불렀던 그 산, 거룩한 산, 그 산정으로. 그 산에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안 감사합니까? 높은 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통은 빼고 응답은 누리기를 바랍니다. 40주 40야를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노간유나온 밑에서 오늘 그 힘이 회복되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불렀는데 호렙산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광풍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조용한 시간이 왔어요. 그 조용한 시간에 미세하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너는 왜 지쳐서 여기 있느냐? 모세가,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열심히 특심인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450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아합왕이 자기 각시 이세벨 바알신을 왕궁에 가지고 온 여자, 그 여자 왕비하고 둘이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도망왔습니다. 나를 생명을 거들라고 거둬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리고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너 말고 7천명이나 남았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바알을 사랑하지 않은 자,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7천명이나 남아있어. 그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나를 불러가려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너를 다 할 텐데 네가 왜 그런 것까지 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해야 돼. 네게 진짜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어. 그래서 너를 내가 안 불고 아직도 세워놓은 거야. 누구 얘기죠? 저는 제 인생 얘기 같아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 여러분 같은 좋은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살아있는 거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 힘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세계복음에 헌신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일일이 개인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저와 부족한 저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감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버리면 감사 인사 받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축복이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내가 없애버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깨달은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을 줬습니다. 세계 복음으로서 나라의 임금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된다. 아람 나라의 왕을 바꿔라. 아멘. 아람 나라의 뭘 바꿔요? 왕을 바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왕을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누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한 대로 나라의 왕이 바뀐다는 얘기요.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렘으로 왕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그런 시대의 리더로 우리 후대가 크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리더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는 역사를 그런 권능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왕 왕가를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줬거든요. 흉년이 왔는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서 하나님이 가뭄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흉년 안 끝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흉년이 왔지요.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오바다라는 충신을 왕의 신하를 데리고 자기 기업을 맡기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를 내리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제 오바다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바다를 만나려고 하는데 오바다에게 아합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하고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야 너냐 그랬죠 아합이. 그랬더니 내가 아니고 당신 그 왕가의 모든 당신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에서 흉년이 온 게 아니냐. 당신이 바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알신 사제들을 아세라 사제들하고 아세라 사제들하고 해서 아세라상 400명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농경신이고 아세라신은 자녀를 그래서 가슴에 유방이 막 엄청 많이 달리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남자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놔두고 850명이 모였는데 450명 바알신 사제들을 갈멜산에서 다 죽이죠. 알아듣죠?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이랑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이 우상을 다 지우죠. 그 사람을 돌멩이 쳐 죽이고 그리고는 비가 올 거다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비가 올 거다. 비를 그치게 아니 흉년을 그치게 해주겠다 해놓고 산정상으로 올라가죠. 이 정도는 종을 하나 데리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7번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보내는데 저기 지중해 쪽으로 산정으로 올라서 보라고 하는데 6번까지 아무 증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어날 걸 믿죠. 7번 기도인데 거기서 구름이 하나 작은 게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보내가지고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산이잖아요. 갈미산에 그걸 보러 왔으니까 갈미산에 그 제단에 빨리 산 내려가서 왕궁으로 복귀하라고 그래요. 말을 타고 내려가니까 말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그래놓고 뒤에 엘리야가 허리띠를 묶고 뛰어요. 얼마나 뛰냐. 말보다 빨리 뛰어요.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뚫고 그 왕 앞에서 그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는 좋은 길에 들어갈 때까지 안내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라이프 파워가 이르네. 합니다. 삶에 그런 힘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 힘을 주어서 왕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고 왕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풍년이 오고 비바람이 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뭄이 끝났는데 엘리사 시대에 가니까 또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왕가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완전히 그냥 씨가 다 말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가를 죽일 왕을 따로 세운 그게 임시의 아들 에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질이 불같은 군인인데 그 장군들이 그 사람 밑에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뒤에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따로 누구냐 그러니까 에후 당신이다. 따로 둘이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그러고는 발각되면 안 되니까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오라고 이미 시켜놨어요. 그러고는 왜 왔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아합왕을 이 나라를 여기 지옥 고통을 오는 아합왕을 없애라고 나에게 사명 주었다. 나고 할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장군들이 무릎을 꿇고 애호왕 만세를 부르고 애호왕과 함께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군대를 몰고 바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아합왕가가 몰살을 당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계에 복음을 이해서 왕들을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시대의 리더가 얼마나 잘하냐 전도자 그거 말고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라의 왕을 이 나라의 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이 아합 왕가를 완전히 다 죽이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누가 죽인다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여요. 엘리사에게 옷을 던져서 겉옷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자기 직무를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자기 아들 장자에게 입혀서 다음 대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서 산에서 못 누르고 죽은 것이 누구죠? 아론이죠. 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놓고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못 누르고 거기서 죽은 것이 누구죠? 모세죠. 그게 이제 그 겉옷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자기 겉옷을 던져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진 거거든요. 후계자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산업이든지 전도자든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최후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걸 한 이후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 후계자가 든든히 설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리더로 완전히 설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놔놓고 요단강에서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보면 하늘로 하나님이 불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를 띄워놓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죠. 그러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 영적인 리더들을 여러분의 산업의 리더들을 세우고 꼭 내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영적인 시대의 전도자를 산업을 물릴 수 있는 리더도 세우고 전도자 여러분의 전도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리더도 세우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그런 것들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8절까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지금 17장 거의 뭐 한 18장 이런 내용을 쭉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에게 전달된 미션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하죠. 아멘.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열왕기하 2장 1절 시절 마지막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고 지도자를 하나님 불러가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자기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며 세상을 전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런 후대를 남겨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했고 여러분들이 지각이 놓친다고 생각하고 잘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셨다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과 기운을 내 안에 불어넣어주는 호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호흡을 하고 불신자들은 귀신 호흡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성령으로 하는 호흡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성령으로 된 호흡을 할 때 뭐가 회복이 되냐면 일단은 신자든 불신자든 호흡을 해야지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뇌는 엄청나게 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하면 뇌를 쓸 수 있는 이 뇌가 열리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럼 호흡이 안 되면 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안 되면 뇌가 열어지면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생명선입니다. 호흡이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여러분의 뇌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 여러분의 영과 혼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과 혼이 회복이 돼요. 정신세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영과 혼. 그래서 영혼이라고 함께 받는 이야기라고 하고 영혼 따로 나는 영의 세계와 정신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내면 세계. 그리고 뭐가 회복이 되냐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면 세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밖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내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그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뇌도 살아날 뿐 아니라 불신자도 하는데 그걸 해야 되죠. 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정신 세계와 마음 세계와 여러분의 육신 세계까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비밀이 호흡 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호흡.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 영적인 호흡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무기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무슨 기력이냐? 하나님의 기운. 한번 더 하나님의 기력이 여러분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도 아니고 기도는 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 특권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요 이 기력이 회복이 돼서 몸의 모든 질병이 근본적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호흡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이 기력이 좋아지면 모든 에너지가 잘 돌아가지고 온몸이 차근차근 회복이 돼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점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만 좋아진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한계가 금방 오잖아요. 뭔 일을 했는데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왔어요. 그건 이미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절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절대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완전히 절망이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때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아니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왜 해요? 못해요. 절대 절망해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은 그 능력 주어진 것만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죠. 더 큰 일이 터진다. 그럼 더 큰 능력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 이런 가사를 주세요. 나의 무능은 오늘의 능력이라고. 아멘. 나의 외로움은 오늘의 임마누엘이고. 나의 기력이 없어서 나의 외로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임마누엘이면 기력이 오죠. 저 호흡만 해도. 묵상만 기도만 해도. 근데 내 무능력이 내가 이 능력이 한계가 오는데 그 능력이 한없이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김보미 레멘트가 MBC 방송에 가서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김병훈 레멘트가 제대로 깨달았기는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 할 때요 목숨을 걸고 뛰더라고요. 거의 뭐 그대로 쓰러지면 시체가 될 것만큼 뛰어요. 근데 다음 나오면 또 날아다녀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냐고. 우리 김보미 레멘트가 자기는 잊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기력이나 능력이 한계가 되면은 이 정신이 다운이 돼가지고 대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면 감독이 빼준대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기운이 기진했는데 이 정신력이 다운이 안 되더래. 그래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초능력인 것 같다. 하나님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초능력이 역사한 것 같다. 초능력이 역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얘기면서 내가 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MBC 방송국이 그거 저기 기독교 우호적인 그런 방송국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 제대로 깨달았구나. 생명을 걸고 진짜 복음 때문에 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대한 능력을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쓰러져서 다음 내일은 못 일어날 건데 또 나와서 또 뛰고 쓰러져서 못 일어날 건데 또 잠깐 있다가 또 나가는데 또 뛰고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툭 쳤는데 그냥 뒤로 넘어져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더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몸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근데 완전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나와서 작전하고 나가서 조금 있다가 또 3점 쏘고 막 계속 그러고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무한대예요. 기도할 때 오는 능력이요. 그거를 어디에다 담아있었냐면 여러분의 몸에다 담았기 때문에 체력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력, 능력. 그거를 내 몸이 쓸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죠? 세계 복음할 때까지, 저 이스라엘을 복음할 때까지, 저 5천 종 2, 3, 7 나라를 완전히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해서 각 나라 우리가 갈 수 없는 데를 전부 다 살려내는 일꾼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그런 후대를 세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력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니 밥 잘 먹으려고 그 체력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일어난 걸 제게 좀 간증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이 포럼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 일어나는 일을 제게 좀 잘 보고를 안 해주니까, 그건 우리 김보미 랜턴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MBC 방송에서 그 이기고 나서 그거 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삼성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우승 못했어요. 한 5, 6년 우승 못했죠? 그게 모든 걸 하나님 딱 타임을 맞춰놓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뛰니까요. 밑에 팀들이요. 전부 다 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뛰냐면요. 평상시에 뛰는 것보다, 여러분 파이널인데요. 제일 잘한 팀이 두 팀 만난 건데. 근데 평상시에 다른 팀하고 붙었던 것보다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육신으로 하면은요, 그 팀이 반드시 우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전도자 인생을 놓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요. 그 기라상 같은 선비들이 우승 못한 거를요, 우승했어요. 지원도 많이 안 해줄 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나라. 절대 능력, 무한대의 능력, 우주의 능력, 그걸 넘어서 보좌의 능력, 그거를 담아 쓸 수 있는 몸이, 그렇게 안 무너지고 계속 쓸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담아 쓸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은 체력, 40주 40년을 잠도 자지 않고 뛰어도 갈 수 있는 엘리야의 능력,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의 것을 꼭 잡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호흡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한 단어를 묶었는데 그게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뭔 시대를 열어라 그랬다고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메시지를요, 듣고 또 듣고 계속 청취하시고 계속 좋아요도 누르고 계속 청취하십시오. 뭐 구독도 하시고, 이 사이트를 그 유지하는데 필요하면 여러분이 헌금도 거기도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따 수요 메시지 때는 이 힘이 오면 뭐가 오냐면, 이 힘이 바탕이 돼가지고 CVDRP를 할 수 있는 오력이, 균형 있는 힘이 옵니다. 뭔 힘이 온다고요? 오력이 와요. 오력이. 오력이 오거든요. 그 오력을 가지고 CVDIP를 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 그 CVDIP를 지난주에도 좀 했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VDIP라는 말을 글자로 웅얼거린다고 CVDIP가 되는 건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만의 CVDIP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내가 표준이다 그런 말은 더더군은 아니죠. 나만의 CV, 내가 실제로는 자기화된 내 것이 된 CVDIP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이번 주 다음 이거 3부에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군 선교에 있어요. 군 선교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8월 둘째 주에, 제가 이번 이제 첫째 주가 됐으니까, 그건 이번에 그 지도 목사로 되신 분이 1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계에서 군선교회 회장이 하든지하고, 두 번째로 제가 8월 둘째 주에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 메시지를 할 때 내 것이 된 CVDIP, 나만의 CVDIP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요. 자기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각자가 다 그래. 그걸 보고 화라 그래요. 화. 한번 따라 합시다. 화. 하나님 주신 것을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되면요, 다 글자요, 그냥. 내 것이 되면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요. 내 것이 되면요, 막 너무 행복해요. 그게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앵무새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가지고 능력 속에 있는데 무슨 앵무새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100번 1000번 해도 능력이 계속 역사 일어나는데, 아니 밥을 여러분 한 번만 먹어요 평생에? 밥 알았어 한 번 먹고 안 먹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면 계속 먹어야 되죠.
우리 주정수 권사님 저랑 같이 좀 합시다. 아멘. 주정수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한테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후대 한번 살려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내 것이 된 CVDIP 나는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꼭 나처럼 해야 된다. 각자 다 다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는 군선교회에 본인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한 사람만 일어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그런 자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40분 주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여호와께서 아람 시대에 엘리야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 중에 우리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